가길 좋겠다. 3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.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어째 어둡다. 아버지 생각 뭐 아버지 생각나. 나는 내 일생 저 나만 배우느라고 열심히 그거 같이 댕기자고 혼만 난 게 혼한 날 난 게 저 아예 성질을 안 게 말 안 해. 아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의 삶도 달라졌다. 가장 못마땅한 건 혼자 점심을 챙겨 먹는 것. 습관이 된 끼니 때를 늦출 수 없는 이유인데. 누구서 또 술을 한잔 먹을까? 밥 대신 소주 한 잔이 생각나신 할아버지. 말 안 듣는 아내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 날이다. 그전에 작년인가? 작년인가는 너보다도 꽃을 따도 공부한다고 가버린 사람이야. 녹들 대놓고도. 그런 게 열날이. 그게 많이 싸봐. 진짜요, 많이 년. 야, 공부한다고 댕기지, 교회 댕긴다고 그러지. 진짜 못 맞다는 거니. 할머니가 못 맞다는데. 이리도 못 오고 저리도 못 오고. 허락도 안 받고 학교에 간 것이 화근이었던 것. 하지만 눈치 백단 아내가 아닌가? 주무시는 눈인가? 뜬 눈인가? 포도 잡세요, 안돼. 포도 잡세. 방과 후 첫 번째 일과는 영감님 비위 맞추기. 받아 잡숴 봐요. 그 고집과 씨름에 온 내공도 만만치 않다. 300년을 살다 보니 그때그때 곤란 남편 달래는 법도 터득했다. 또 한 잔 잡숴야지. 삼겹살에 좋아하는 소주도 대령. 푸짐한 주안상으로 기분 좀 맞춰드릴 참인데. 따라드릴게. 네? 문제는 술 따라주는 게 왜. 모르나 봐. 밥상머리 또 외국시 또. 내 마음을 모르시나 봐. 저장한 걸 또 싫다면 봐라. 아이고 뜨거라. 또 따라드린단 게. 밥상머리도 또 누가 냈어. 귀 잡고 찍기 쉽게. 가진 노력에도 좋은 소리 한번 못 듣고. 이쯤 되면 2판 4판 신경 끌릴. 할머니는 오전에 하지 못한 일이나 할 참이다. 이렇게 일도 해야 하고 영감님 눈치도 봐야 하고 농사철의 배움은 어려운 숙제인데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. 그 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책 펴놓고 연필 붙잡고 앉았으면 나도 이런 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살다 본 게 이렇게 손에다 연필 붙잡고 글씨 쓰는 시간이 있구나. 22살의 봉순 할머니는 신랑 얼굴 한번 못 보고 시집 왔다. 가난은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5남매를 낳아 출가시켰으니 이만하면 열심히 산 인생이라 자부한다. 하지만 풀지 못한 평생의 한 바로 배움이었다. 154년이 됐지. 오빠 직에 앉고 살게 하려고 어머니가 전 서울로 식모 사리러 가시지. 나도 서울로 누가 공부가 제일로 하고 싶었지. 가난에 등 떠밀려 학교 문턱도 못 받고
식모살이를 해야 했다. 배우기만 했어도 세상살이가 덜 힘들었을까. 서러울 때도 많았다. 이제라도 한글을 깨치니 소원은 풀었다. 주밥 안 잡자요? 50년을 해로한 영감은 든든한 학부모는 못 대줄 망정 어째 볼멘 소리만 할까. 그렇게 신랑이로 끝나버린 하루. 할머니에겐 가장 큰일이 남았다. 일기 쓰기 숙제. 어떤 내용을 쓸까 늘 고민인데 요즘 영감님이 소재를 많이 제공하신다. 학교에 갈 시간이 되어 이해해 주세요 하고 오니까 남편 미쳤어. 미쳤어. 나보고 미쳤다고. 그렇게 문기다가 학교로 간 게 미쳤다고지. 읽어보면 내가 써서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. 일기를 써서 읽어보고. 예쁜 꽃아 시들지 말고 그대로만 있어다오. 할머니의 일기에는 촌부로 사는 일상과 3년 공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. 아침도 글씨체도 좋아지고 내 생각대로 글을 쓴다는 행복. 그 재미에 푹 빠져 꼬박꼬박 일기를 쓰고 있다. 일만 막 죽을똥 살똥 모르고 일만 알고 그냥 시간 나면 세관에 가서 하토나 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 시간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쓰고 싶고 집에 와서 거기서 나와갖고 그냥 나와갖고 뭘 쓰고 싶고 일기도 쓰고 싶고 그 아저씨가 그 학교를 못 가는 게 그냥 아쉬워 죽겠어요. 오늘은 3주 만에 학교를 갔습니다. 오늘 학교에 다녀와서 또 하나의 소중한 기록감이 생겼다. 그래서 내일도 학교에 가고 싶다.